아로스를 많이 가져가게 되더라고요. 네. 네. 오, 아칼리. 아칼리. 오, 좋죠. 아칼리. 괜찮습니다. 좋죠. 아주 좋죠. 자, 이제 세 번째 픽 준비하고 있는 BLG. 이러면 뭐 특패 같은 거 꺼내가지고 아칼리 찾아다니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나미를 가져갑니다. 아칼리 상대로 갈리오도 되게 좋긴 한데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오, 자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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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T1 쪽에서 정글러의 이제 주도권이 있다고 보는 거겠죠. 네. 자르반 어제도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위력적이진 않았고 올라프 라인도 가능합니다. 오. 그렇습니다. 탑 올라프가 또 라인전이 강하고 선 중무 갔을 때 깡패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오. 뭐 싸워보겠다라는 생각이죠. 레오나. 레오나가 처음 등장이죠. 네. 굉장히 그렇죠. 잘 만들어졌네요. 네. 그래픽 자체가. 혹시 잘못 보면 약간 이렐리아 노란 버전 아니야? 네. 이런 생각 드실 수 있는데. 제드가 등장합니다. 제드. 와. 제드가 라인전이 엄청 세요. 맞아요. 오, 네. 예. 엄청 화려하기도 하고 되게 셉니다. 파오바오 취엔의 제드 그리고 미드 코어 선수의 아칼리의 대결. 누가 진짜 닌자인가? 와, 그렇죠. 닌자 싸움이죠. 네. 그리고 탑은 올라프 대 다리우스 남자 대전. 예, 남자 상남자끼리 싸움. 누가 진짜 도끼인가? 예. 던지는 도끼와 찍는 도끼의 대결이고요. 자, 리신이 워낙 플레이메이킹이 좋은 챔피언이긴 하지만 자르반 역시 활용도에 따라 그렇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갈 곳은 바루스 쪽인 것 같고 저는 되게 재밌는 게 탑은 상남자 싸움, 미드는 닌자 싸움, 바텀은 네. 포킹 싸움. 오, 맞습니다.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T1 대 BLG 첫 번째 세트 뱀픽 마무리됐고요. 1세트 시작하겠습니다. T1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근거리 서포터가 있고 상대방 원거리다 보니까 BLG가 서포터가 미드 라인을 같이 밀어주면서 정글 들어오는 움직임 이런 것도 가능했었거든요. 네. 그걸 좀 봐주기 위해서 잠깐 뭉쳐있던 것 같아요. 자, 일단 미드 라인 같이 밀어주고 탑을 합류합니다. 먼저 라인 밀고 이제 네. 미드 라이너가 정글을 찾아주는 플레이를 하는 거죠. 지금 다리우스가 미드 라인 쪽에서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이러면은 탑 쪽에서 웨이브를 2개 정도만 먹어도 2레벨이 찍힙니다. 네. 그러면서 딜 교환까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탑 3거리에 와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쫑 선수 든든하고요. 네. 그리고 서로 서포터가 양 팀에 닌자가 있다 보니까 탈진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일단 뭐 레오나 한타가 일어났을 때 좀 기대가 되는 챔피언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확정 CC기가 중요할 수 있는 게 제드처럼 몸이 날랜 친구들을 잡아둘 만한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데 있어서 나미는 조금 부적합하고 네. 레오나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거 찾았죠? 네. 자, 기창으로 빠져나갑니다. 야, 남자의 싸움. 상남자. 예. 피 차는 거 보세요. 자, 불열매 먹는 리코. 아직까지는 뭐 팽팽하게 모든 네. 라인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자르반과 리신이 움직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 게 어쨌든 바텀 쪽에서는 버텨줘 이러면 죽진 않을 수 있잖아요. 네. 하지만 탑과 미드 쪽에서는 서로 근거리다 보니까 정글이 안 봐주면 CS를 못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상체 쪽에서의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서로 바위기는 나눠갔습니다. 그리고 자르반의 위치도 찾았어요. 자, 바로 블루 쪽으로 넘어갔죠. 리신의 위치가 들킨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상을 또 하고 있겠고요, BLG. 어느 정도 이제 이 정글 루트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의 반대 방향에 적정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니코의 선택, 템 선택이 덤블조끼부터 갑니다. 어쨌든 올라프가 앞으로 도끼 던지면서 무조건 싸우려고 많이 작정하잖아요. 그렇죠. 네. 회복 능력까지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덤블조끼. 이러면은 1대2 상황에서 뭐 잡아내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2대2 싸움으로 봤을 때는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죠. 네. 자, 그리고 리신 와요. 네. 마주치기 전에 음파 먼저 들어갈 수 있을지 집에 가는 타이밍. 그리고 생각보다 코르키 남이라서 네. 라인전이 강력하네요. 유지력도 좋고요. 네. 우선 라인스업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제대로 가는 모습이었고요. 오! 상남자 앞으로 들어갔죠? 네. 상남자 붙었어요 지금? 일단 바텀 쪽에서도 약간의 상황이 발생했고요. 네.
그래서 탑에서 무조건적으로 싸우면서 킬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네. 스펠 상황을 보시면은 서로 한 발 빼긴 했거든요. 방어막을 들었습니다. 아, 네. 네 맞습니다. 또 와일드리프트에서 점화보다는 네. 보호막이 갖는 뭔가 그런 힘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렇죠. 그 타워 허깅했을 때도 변수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30여 초를 남겨두고 있는 전령 타이밍인데 레오나가 미리 올라와 있습니다. 오 좋아요. 매섭죠. 기발을 들었기 때문에 유지력에서 조금 좋은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계속 딜견을 이어나가고 있는 거죠. 자, 펭귄과 JY 모두 궁극기를 갖고 있습니다. 좋아요. 이런 거 역갱 보고 있죠. 1cm만 네. 더 오면 되거든요. 1cm만. 잡으면 전령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네. 어, 쟤도 집 갔어요 지금. 자, 위치를 드러내지 않고 레오나가 전령 쪽으로 합류하려고 하고 있는데 나미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타이밍에 펭귄이 왔거든요. 바텀 듀오는 뛰어오고 있고 네. T1의 하루 선수는 안 오고 있습니다. 이거 네. 빼야 돼요. 이거 폭탄 배송 들고 오고 있어서 그렇죠. 네. 빼야 됩니다 이거. 자, 일단 바위기만 갖고 빠져나갔는데요. 2차 라그나로크 전멸 있어요 그래도. 자, 흑점 폭발 하지만 버텼어요. 아, 레드 이거 세트까지 들어왔고 큐식. 자, 아니 이게 T1 선수들이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이게 하루 선수는 안 오고 밀고 있었는데 인원수 차이로만 봐도 무조건 빠진 게 맞았는데 아 이거는 슈퍼라이킬이 아, 잡긴 했지만 네. 코르키한테 킬이 들어가면서 조금 손해인 것 같아요. 전령도 가져가는 BLG고요. 물론 바텀 쪽에서 CS 이득은 있긴 하지만 킬을 내줬습니다. 네. 진짜 좀 바루스가 좀 체급을 몇 개 했다라는 데 의미를 좀 찾아야 될 것 같네요. 네. 1차적으로 잘못된 거는 바르스가 오지 않겠다라는 데 있어서 키워는 네. 저 강을 넘어가선 안 됐어요. 아, 그렇죠. 근데 코르키가 폭탄 배송 들고 오니까 뒤쪽으로 빠지다가 손해를 많이 본 상황이었죠? 폭탄 배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르키가 킬을 먹고 라인에 오게 되면은 바루스보다 돈 차이도 내고 그리고 더 셀 수밖에 없죠. 킬을 먹으니까. 자, 결국 미드와 바텀에서 코어템이 먼저 나왔습니다. 골드 차이가 아주 많이 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라인전이 무너진 곳은 안 보이네요. 일단 이런 상태로 한타 가면은 할만해요. 예. 아직까지 한타를 진 게 아니기 때문에 오 용을 쳐요? 어? 아 근데 이렇게 먼저 쳐주는 거는 예. 별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오? 어 또 다리우스가 뭐니까 올라프가 먼저니까 예. 자 일단 더 두드려지진 못하고 있는데 시간을 꽤나 사용했습니다. 이게 서로 간에 암살자가 포함되어 있는 조합인데 용을 먼저 치게 되면 상대방이 세 방향에서 들이닥칠 수가 있어서 그렇죠. 네. 구도가 안 좋거든요. 어 바텀? 바텀 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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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어가 잡아냈습니다. 나이스. 보호막 사용해주면서 버텨내는 네. 코어 선수입니다. 여성 닌자의 승리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4대 5죠. 연파 맞췄고 들어가진 않습니다. 바위기만 4대 5지만 아칼리의 피가 너무 없기 네. 때문에 오 대격병 네, 4대 4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빌드 올라프 자 헤일로 밀어내긴 했어요. 자 네. 쪽이 버텨낼 수 있습니다. 물감옥이 너무 잘 들어갔고요. 자 포획에 이끌려 가긴 했는데 니코를 그래도, 상대로 니코 아 근데 이거 펭귄까지 잡히게 되면 손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어 이게 탑 선수의 나미가 스킬샷이 너무 좋네. 네. 다 맞추는데요 물방울을? 와! 오! 아깝이. 네, 진짜 네. 아깝이었습니다. 네. 아깝습니다. 코어의 네. 성장은 반가운 일이긴 한데 펭귄 선수가 오? 코어? 오. 이거 어우. 오, 이거 아, 데미지 뭔가 치면은 아, 들어가 볼 만 했거든요. 어, 근데 탁이 앞으로 나오면서 그렇죠. 코르키를 뒤쪽으로 보낸 거죠. 그렇죠. 네. 자, 의성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 이거 코어 선수가 해줘야 될 게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생각보다 다리우스만 빼면 상대방의 암라인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아칼리가 들어가서 썰 수 있어요.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진짜 할만합니다 지금. 쫑 선수의 무단횡단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쫑 선수 입장에서는 살짝 억울할 수 있는 게 JY가 쳐놓고 본인은 위쪽으로 도망갔거든요. 넌 방어 있잖아. 예. 그래서 T1 선수들의 우리가 드래곤을 치는 목적에 대해서 빠르게 좀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쳐서 먹을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을 불러들이는 액션이었는지요. 자, 일단 용 두드리는 것을 더 하진 않고 있고요. 아 칼리 코어가 탑에 내려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원거리 딜러 쪽에서 템 차이가 슬슬 보이죠. 네. 문제가 될 만한 거는 바루스는 지속 딜적인 면에서 코르키보다 훨씬 약합니다. 맞아요. 자, 이제 제 웨이샤가 있는데요. 쪽이 먼저 달려드나요? 상대방이 먼저 오는 거 알 텐데, 네,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런 거. 자, 라그나로크가 빠지진 않았어요. 네, 아. 제리의 폭이 아프긴 아프죠. 흡족 폭발 제대로 들어왔어요. 자, 헤일로 다시 한번 밀어내고요. 은버트로 할 만합니다. 네. 제거. 아, 그런데 와, 물가복이 너무 대박이네요. BLJ. 쟤도 들어와요. TPU. 아, 펭귄이 버티긴 했는데 이거 하루가 잡히게 생겼습니다. 이게 나미가. 네. 아니, 탁스킬 너무 잘 맞추는데요. 네. 스킬샷이 미쳤어요. 저희가 앞선 경기에서 이제 주목할 만한 선수들을 뽑았잖아요. 네. 아, 제대로 뽑은 것 같습니다. 아, 선수의 스킬 활용 계속해서 빛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코어 선수 해줘야죠. 네. 어려울 때 한번 해줘야 됩니다. 자, 배드로 빠져나가고 포획, 학살. 아, 아, 백업이 좋네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보다 아칼리가 원코어이기 때문에 네. 딜이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도 T1 입장에서는 저는 아칼리의 성장을 계속 밀어주고 있다는 게 보이거든요. 네. 그 부분은 나중에 사이드 주도권을 또 잡을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 보니까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정으로 토스를 해보려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쟤도 이퀄 엄청 세요. 아, 이거 또 테로에 미리 물화목을 보내놓고 있었어요. 추가 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드가 2코어거든요? 네. 너무 셉니다. 그리고 리신이 방템이 아니고 딜템이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잘 터져요. 살살 녹아버렸습니다. 네. 아, 킬스코어 9대2까지 벌어졌어요. 글로벌군은 6천 차이. 돈 차이가 이 정도로 나게 되면은 이제 상대방이 뭐 드래곤이라든지 바론을 치면서 싸움을 유도할 수 있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T1이 압박을 조금 느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칼리에게 성장을 기대하면서 CS를 밀어주고 있지만 코어템이 아직 잘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네. 뭐, 팀 내에서는 1등이지 전체로 볼 때는 1등은 아니거든요. 네. 7800 골드를 갖고 있는 아칼리 코어 선수입니다. 그리고 다리우스가 방템을 가긴 했지만 아칼리가 이렇다 한데 엄청 잘 큰 건 아니어서 다리우스가 아직까지 뚫리진 않아요. 그렇죠. 오, 잘 찼어요. 그래서 보내주고 녹일 수 있나요? 데미지 애매하죠? 자, 변수를 좀 만들어보려고 했었는데 킬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데 궁극이 당했어요. 불가목을 진짜! 아니, 탁 선수가 진짜 잘 맞춥니다. 네. 이게 논타게 맞추기 어렵거든요. 네. 아니, 물방울이 타겟팅인가요? 아까도 리신의 그 퇴로 쪽에 미리 예. 스킬을 해놓는 거 보니까 그렇죠. 진짜 감각이 있습니다. 수비 좀 잘해요. 그렇죠. 이거 먹고 빼야 T1은 싸움을 절대 모기니. 전에도 바뀌었어요. 후도가 최악이네요. 네, 전멸 쫓아가는데요. 파워바우 취엔의 제드가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원딜 쪽에서도 지금 바르스가 사실 깨뜨려나 사람 한번 쓰고 할 게 없다 보니까 그렇죠. 타워 철거를 막을 순 없었고요. 이거 지금 곳곳에서 분열이 좀 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거라도? 이거라도? 네. 밀어내고. 궁극기도 없어요? 자, 빼뚤로 화살이 들어갔네요. 자, 킬을 JY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제드가 잡기는 어려운데 네. 그래도 다리우스보다는 잡기 쉽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제드 쪽을 노려줘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 말씀이 정답인 것 같아요. 네. 네. 다리는 못 잡아요. 네, 맞아요. 저것도 기창으로 가져갔나요? 그렇죠. 와. 자, 제드가 잘 성장하긴 했지만 구멍이라고 생각하고 달려들어야 되는데 녹서스의 난두대. 이러면 가리우스는 더 잡기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균열이 많이 이미 갔고 여기서 T1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 쪽은 내주면서 또 반대쪽을 취하는 그런 운영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타워를 지금 하나도 밀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결국 저 사이드를 잡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레오나가 미드 쪽에 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냥 모습을 숨기면서 압박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한 번. 코어가? 네, 벨트. 아, 거리를 주지 않고 있는 니코입니다. 바론 두드려요. 바론.
알고는 있어요 티온도. 아 근데 쫑도 같이 멀거든요. 네. 와 오히려 다이리우스의 함유가 더 빠르겠습니다. 싸움 보고 있습니다. BNG 지금 네. 포션이 어 물었어요. 따라가면서 그런데 펭귄 존재 잘 썼고요. 아 저만의 비지 그런데 코어가 아 코어 죽으면 안 돼요. 도우막으로 와 불가목 타이밍 진짜. 그리고 워머그인 웨이샤오기 때문에 또 금방 합류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드 2차 타워랑 바로는 네. 내줘야 됩니다. BLG의 근거가 너무 명확했던 게 아까 네. 말씀해주신 부분이 너무 좋았던 게 자르반이 워머고 있으니까 바로 쪽에서 시간 쓰는 거는 사실 터디 쓰는 개념이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워낙 성장을 잘했기 때문에 한 명 물어서 그냥 뭐 레오나가 됐든 뭐가 됐든 터치는 것도 일도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성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아, BLG가 그냥 막 거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팀의 한국 팀에 T1의 네. 미드 1차 타워는 없고 BLG의 1차 타워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이드 운영에서 좀 제한이 되고 웬만하면은 코르키와 나미 쪽을 물어주는 게 맞는데 저 1차 타워 때문에 아, 함부로 못 물고 있는 게 엄청 컸습니다. 17킬을 기록한 BLG 제리가 508 자르반이 30-10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르반이 정글 쪽에서는 뭐 딜템을 많이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힘이 약해지긴 하지만 네. 뚜렷한 강점을 보일 수 있는 거는 미드 쪽으로 조금만 나오면 자르반 그냥 무조건 이니시 가능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T1 입장에서는 미드를 나갈 수가 없는 게 너무 네, 아픈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멸 있는 타이밍에 뭘 보여줘야 되는 T1 선수들인데요. 오히려 자르반이 본대를 묶어놨어요. 그래서 니코가 허리를 덮칩니다. 아니 그리고 코르키가 와 코르키가 너무 세니까 네. 아니 리시 한 세대 뜨니까 죽었어요. 그렇죠. 흑적 폭발 전멸 학살 활용 니코 안 죽나요 다리우스? 네, 안 죽어요. 자 바로는 버프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넥서스 파괴까지 연속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아, 다리우스까지 준 건 좋았는데 생각만큼 풀리지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1세트 마무리했습니다. GG!